숨소리 하나에도 예민해지는 생방송 스튜디오. 새로 런칭하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김정화 씨의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드디어 방송이 시작되고 우리는 머천다이저라는 그 글자의 약자이고요. 머천다이저라고 하면 보통 뭐 판매만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홈쇼핑에서 MD는 상품을 기획을 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그 모든 역할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쇼핑에서 상품 기획자, 일명 머천다이저로 활약하고 있는 김정화 씨. 소비자를 대신해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브랜드를 찾아 먼저 시험해보고 느껴도 본다. 1분 1초가 다르게 변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머천다이저 김정화 씨의 하루는 24시간이 부족할 정도.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김정화 씨. 정화 씨, 일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여기는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샘플 보관 창고이고요. 저희가 협력업체들로부터 이제 샘플을 받으면은 그거를 직접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방송 때 사용도 하고, 이제 그런 상품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예쁜 디자인에 실용성은 기본. 주부의 마음으로 또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 MD가 되기 위해서 학과에 큰 구분은 없지만 자격증으로 본다면 유통관리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런 아카데미도, MD 관련된 아카데미도 많이 신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MD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MD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관심 있는 상품을 얼마만큼 빨리 찾아서 거기에 관심 있게 공부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좋은 품질의 상품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은 기본. 남들보다 먼저 유행을 읽고 더 좋은 제품을 먼저 소개한다는 자부심 역시 김정화 씨가 신바람나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네, 지금 방송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있으면 방송이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랑 같이 여기 스튜디오에서는 다 구경을 하셨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같이 함께 방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방송 시작 5분 전. 시청자들에게 좀 더 나은 상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점검에 점검을 거듭하는 김정화 씨. 늘 긴장과 경쟁의 연속이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프 하나에 홈쇼핑 MD 정화 씨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다. 저희가 이거 신상품으로 런칭해서 이게 세 번째 방송이었는데 지금까지 판매된 것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아서 목표는 넘었습니다. MD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좀 초에 움직이고 분해 움직이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굉장히 액티브하거든요. 그래서 생동감 넘치고 좀 활발한 그런 면이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은 저희가 거의 새벽 6시부터 저녁 새벽 한 1, 2시까지가 생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자신 상품이 새벽에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밤 1시, 2시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까지 항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품을 기획하고 구매와 판매까지 기획하는 상품 기획자 머천다이저. 누군가는 이 직업을 유통의 꽃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홈쇼핑 머천다이저 김정화 씨는 이렇게 얘기한다. 머천다이저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품을 찾아 건네주는 중매쟁이라고. 아, 뭐니 뭐니 해도요. 아, 상품이 좋아야지 저희가 또 신나게 팔 수가 있거든요. 가격까지도 잡아주시면 감사하지요. 정말 중요한 분이죠? 맞아요. 좋은 상품 주세요! 네! 소비자들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찾기 위해 홈쇼핑 MD 김정화 씨의 행복한 파이팅이 오늘도 계속된다.